포스트 시즌 패배라고 그 있거든요. 자, 오늘 경기 팀을 위해서 그 결승을 위해서 이승석이 살아줘야 됩니다. 토메 선수 경기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에서 SX가 분위기를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이승석 반격 펼쳐지게 될지 경기 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그랜드라인 SE에서 시작됐습니다. 11시가 SX홀의 출장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출장 선수의 이승을 추가하면 3대1로 SX가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포스 시즌에서 한 번도 흠집이 나지 않았던 도재욱 선수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 라인이 김구현, 김현우 선수에게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예, SK텔레콤 T1을 움직이는 주요 부품, 주요 원료가 예, 그 프로토스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프로토스 라인이 아, 지금 그 상대팀의 김구현 선수, 김현우 선수 이 선수에게 꺾였다는 것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피해간 게 아니라 김태용과 도재욱 정면 승부를 펼쳤던 SX홀이에요. 예. 예.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버 정찰 방향도 지금은 조일장 선수가 좋아요. 네,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네. 자, 포스트 시즌 승률 100%였었던 도재욱 선수가 무너졌다는 것이 또 이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자, 어제 패배를 했던 그 이승석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같은 상대를 만났다는 거 네.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봐야 되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STX 소울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황상으로 봤을 때 STX 소울 팀이 SK텔레콤 T1보다 훨씬 좋죠. 지금 오버로드 정찰 방향도 좋고요. 어제 또 경기에서 이겼었던 조일정 선수가 자신이 또 이겼었던 상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자, 이 많은 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선수들이 멋진 경기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1세트, 2세트, 3세트 챔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많은 그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은 오버 예, 오버로 여기 스포닝 풀 그리고 여기는 12도는 앞마당입니다. 예. 아, 예, 빌드마저도 조일정 선수가 좀 더 예, 좋은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려가다가 오버로드를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이승석 선수는 계속 못 마주치게 되는 거죠, 오버로드를. 예, 원래는 이쯤에서 마주쳐야 위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예. 또 이 먼저 이승석 선수가 이 상대방의 그 빌드를 좀 알아내야 초반에 저글링을 모아서 한 번에 막 치던가 좀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조일장 선수는 방향 바꿔서 지금 오른편 쪽 5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초기 저글링은 분명히 이승석 선수가 조금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만 이승석 선수는 조일장 선수의 빌드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드론부터 먼저 이제 앞마당 쪽에 붙이기 위해서 라바를 드론 쪽으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를 노려서 조일장 선수가 앞마당 쪽에서 꾸준하게 저글링 모았다가 예, 한꺼번에 지금 내려오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바로까지 누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방향이 좋았는데 저 중간에 틀어졌고 자, 이쪽 네. 라바에서 병력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서로의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오버로드를 정찰 보내는 방향도 가지각색이고 또 예. 가다가 막 트는 그 장면들도 그랜드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승석 선수도 어느 쪽으로 가나요? 지금 한시 쪽으로 가나요? 예, 가장 먼 자리에다 위에서 오버로드가 내려오면서 마주쳤으면은 바로 위로 올라갔겠는데 예. 가다가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버로드 보면은 예, 크립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봤어요. 네. 자, 봤습니다. 자, 저글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상대방 이승석 선수의 저글링이 지금 먼저 나온 상황. 네. 자, 예. 뭐 일단 그 빌딩 면에서 약간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예. 드론 숫자를 맞춰 주면서 저글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먼저 한 대 툭 때렸고 그냥 자, 라바에서 이제 병력이 나오거든요. 예, 툭 때리고 괴롭혀 주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전투는 최대한 피하는 가운데 지금 앞마당 쪽에 드론을 붙이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버로드가 지금 방향 바꿔서 7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승석 선수 잘 잡아먹었고요. 상황상으로 봤을 때 SK텔레콤 T1보다 STX 소울팀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승석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줘야 김현우 선수에게 도재욱 선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스파이어테크. 네. 자, 이쪽은 이제 레어가 지금 완성됐고요. 예, 적절하게 지금은 치고 빠졌어요. 지금 이승석 선수가 아주 그 앞마당 쪽에서 무리한 전투를 안 하고 스피드업 된 것만 상대방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준 이후에 바로 그 성큰도 건설을 했고
조일장 선수도 오버로드가 중간에 이제 꺾는 바람에 상대방의 네. 빌드를 100% 확실히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링이 사실 지금 타이밍에 좀 달려줬어야 되는 건데 호기 좋게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보면서 맞춰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향 좋았는데 중간에 네. 자, 꺾다 보니까 가장 늦게 발견하네요. 예, 지금 즈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스파이가 완성되는 데까지 이제 대략 한 300 정도가 남은 상황. 자, 저글링으로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이 11시 조일장 선수고요. 예.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약간 좀 그 시간을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버로드가 미리미리 보고 있었다면 모를까 상대방이 자신의 저글링의 양을 완전하게 지금은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글링을 무리하게 쓰다가 성큰과 그다음에 그 저글링에 막혀버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론 뽑아가면서 이 이승석 선수처럼 드론 뽑아가면서 지금 뮤탈스크를 암만한 가스를 빨리 먹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승석 선수는 암만한 가스를 빨리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조일찬 선수는 아직 이제 올리네요. 타이밍은 이승석이 조금 빨라요. 안마당 게스트 타이밍은 예, 조금씩 빠릅니다. 자, 예, 또 저글링을 또 이 많이 뽑아놓긴 뽑아놨었는데 활용을 못했고 또 이 게스트 채취도 늦고 예, 드론 추가도 좀 늦었었죠. 안마당 예. 그게 네. 정찰을 통해서 자, 상대방의 병력 숫자를 파악하면서 네. 적절하게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승석 선수예요. 예, 이승석 선수 상대방 안마당 쪽에 있던 오버로드 뺐나 모르겠네요. 저 위에 스컬지 아래쪽 지금 내려가고 있고 네, 조일장 선수를 조금 일찍 뺐고 스커지 이제 공중상으로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야 이것도 스커지 나왔네. 예, 서로 예. 스커지. 네, 뮤탈스 나왔으면 바로 부딪혀서 예, 잡혔을 텐데. 자, 하나 제거하고 있죠. 만만치 않은데요. 필드 타임 저 계산해서 저 머리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자,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이승석. 자, 이 한기랑 잡기 위해서 와 정말 치열해요. 예. 자, 뮤탈 나왔습니다. 이제 뮤탈 모으죠. 네. 예. 와, 이 극단적으로 이 초반에 이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일단 또 이 재밌는 경기가 만들어지리란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뭐 이 언제나 저글에서는 뮤탈 잘 모으고 또 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전투를 잘 펼쳐주는 것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경기도 그런 패턴으로 가겠죠. 예. 서로 간에 오버로드 지금은 잘 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팽팽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글링이 바깥쪽으로 뛰었나 안 뛰었나 저글링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확인하고 자 들어와 지켜봅니다. 네. 자, 뮤탈리스크 위주로 모으고 있는 이 두 선수. 에이, 제공권 싸움 이제 시작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스커지가 약간 좀 늦게 들이받으면서 이승석 선수가 상대방 병력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제 패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자신의 스커지에 맞으면서 들어가고 자신의 스커지는 좀 뮤탈스 뒤쪽에 붙어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했었던 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조심스럽게 웬만하면은 상대방이 달려들기를 바라면서 좀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석 선수가요. 자,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자 적절히 네. 섞으면서 싸울 채비를 하고 있죠. 예, 암마당 가스는 더 일찍 먹었고 게다가 암마당 쪽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 하나도 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한 번의 컨트롤 그 실수로 이 또 패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 됩니다. 네. 이승석 선수는 계속 병력 위주, 조일장 선수는 드론 두 기가 지금 본진 안쪽에서 내려와서 안마당 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최대한 좀 여유 있게 많이 먹으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잡아먹겠다. 이 두 선수 간의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본진 쪽에서 스커지 적절하게 지금 섞으면서 자 기다리고 있는 이승석 선수고요. 조일장 선수는 자 뮤타 위주. 예. 자, 스커지 네 개 있습니다. 역시 뭐 정면으로 붙었을 때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먼저 공격을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이 예. 좀 더 좋겠죠. 제 이쪽 스커지가 꽤 많아요. 네. 아, 예, 스커지를 다 뽑았다는 것은 하고 오! 공격 타이밍 잡을 준비 하나요 이승석. 자, 여기서 저글링 제거하면서 인구수 확보하고 있죠. 예, 인구수 줄여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스커지라도 뽑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네. 자, 타겟점 잡았다.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타겟점 잡았죠. 자, 안쪽 들어가는 스커지 스타 스커지 스커지 스커지, 스커지. 자, 컨트롤 하나씩 제거하나요. 이거 안 나오네요. 스커지! 자, 스커지가 연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예, 두 번째 스커지가 두 번째 충원됐던 스커지가 좀 들이받았어요. 또 왔습니다. 스커지 또 나왔어요. 예, 스커지 두 쌍 지금 더 붙은 거 예, 붙은 상태이니까 상대방 뮤탈스크 두 개 더 컨트롤 신경 써야죠. 드론캐 잡혀요. 네. 자, 뮤탈스크가 도트일 때 저 스커지 화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라발 병력 안 나오나요. 스커지가 또 한 번 들이받았고요. 어제보다 이승석 선수가 스커지를 잘 쓰는 이런 상황인데 네. 안마랑 쪽에 두 개 나왔습니다. 뮤탈 자, 자 이승석이 만나요. 이승석이 만나요. 추가 병력 또 왔어요. 예, 자. 4대2입니다. 4대2. 이거는 뒤로 쫓겨가는 상황. 이승석 선수가 뮤탈 딱 끊어졌어요. 2기. 네, 2기 2대1 남았습니다. 3대2 정도. 근데 드론을 꽤 잡았어요. 예. 한 3개까지 잡아줬죠. 네, 드론을 조금 잡으면서
굉장히 좀 그 선전을 펼쳐준 이런 컨트롤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하면은요. 예. 예. 와, 너무 세게 들어가서요. 이거 잘못 예. 컨트롤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뒤로 쫓기면서 스쿼디로 상대방 뮤탈 숫자 줄어들었던 것은 정말 좋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가스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한 위에서 가스에 네 개 붙였죠 지금. 한 개 더 붙이고 있는 이승석. 네. 스쿼드의 다수를 섞어주면서 한 번의 공격 타이밍을 잡았고요. 네. 자 들어가서 자 상대 드론까지 잡아내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조유창 선수도 지금 다시 데뷔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예, 또 이 아까 전 그 전투를 하면서 이 또 자원 그 가스 자원을 또 얼마만큼 또 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활용하지 못했느냐의 그 차이가 또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뮤탈 숫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네. 자 이걸 참 숫자 파악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예. 이쪽에 있어서 말이죠. 방어타워 하나 더 올리고 있는 이승석. 자 한번 공격 잡았고 지금 계속 저글링 던지면서 상대의 병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보죠. 추가 확장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소강 상태 양 선수 병력 위주로 자 드론 위에서 지금 아래쪽 내려 보내면서 차원 채취 한 개 보내네요. 예, 드론의 양은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찰용으로 저글링을 좀 썼기 때문에 성크 나라를 지금은 더 하나를 더 만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야 잡고 어우 잡아내고 빠졌어요. 오버로드 하나 잡고 스쿼지 예 빨리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스쿼지를 쓰면서 인구수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이 또 저글링에 약간 시선이 팔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스쿼지를 누가 더 먼저 빨리 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야 지 아래쪽 내려오는데 네. 자 조일장 선수도 지금 면역력이 생겼고요. 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려와라. 자 스쿼지 들어가 이승석 잘 싸우는 이승석 스쿼지 먼저 이승석 스쿼지 스쿼지 걸려야 돼. 자 이걸로 제대로 활용만 하면 됩니다. 이승석 스쿼지 들어가 스쿼지 자 또 뒤로 잡고 또 스쿼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전투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네 그런 구도 뒤로 빠지다가 뒤로 빠져서 스쿼지 조심해야 돼. 네 스쿼지 붙여서 지금 싸운 거죠. 뮤탈 하나 더 나오고 스쿼지 나오는데요. 스쿼지 이승석의 스쿼지 오늘 경기에서는 기가 막히게 활용했어요. 이야 진짜 쉽게 안 가네요. 쉽게 안 갑니다. 도재욱과 김태우이 무너졌으면 SK텔레콤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승석 선수가 어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었던 조일장 선수를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공평해졌습니다. 어제 못한 정구가 오늘 해줍니다. 도탱 무너졌을 때 이제 힘을 써주네요. 예, 와 T1은 역시 T1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와 그 상황에서 이승석 선수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 스쿼디 다 때려잡고 자신의 스쿼디는 제대로 활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조일장을 꺾어내네요. 그렇죠. 조일장 선수 어제 경기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이 조일장 선수를 상대로 해서 오늘 경기 이승석 선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잡아냈어요. 예.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잡아먹고 뒤로 도망갔을 때 이거 오버로드 하나 더 뽑고 인구수 더 모아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스쿼지 붙여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끌어내고 마치 상대방에게 쫓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고 뒤에 있었던 스쿼지가 추가되는 스쿼지와 함께 제대로 들이받은 게 결국 이제 경기에서 승리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승석 선수가 또 팀을 위해서 1승을 해주네요. 오늘 경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와 이거 참 이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팽팽함이 이어지다니 아무래도 이 1세트의 승리는 T1의 승리를 예상케 했고 그 후에 그 경기들은 소울팀의 승리를 예상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다시 한번 2대2 동률을 만듭니다. 이야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한 팽팽한 승부가 잠시 후에 깨지게 될지 잠시 후 T1 경기를 지켜봐 주십시오.